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주현영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페퍼톤스입니다. 선수 입장! 네, 페퍼톤스의 신재평 씨, 이장원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수들입니다. 네. 네. 오늘 선수군요.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홍코너, 아, 제가 청코너고, 네. 장원 씨 홍코너로 지금 예, 네. 선수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아, 우리 둘이 한판 뜨는 거. 좋아요. 아, 왜 선수인 거죠? 선톡이라서 선수군요. 네네네. 선생님들의 아. 어떤 그런 선수 느낌. 아, 네. 저희 새 앨범 자랑하러 온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약간 우리 네네. 둘이 토크 대결. 그러니까 자랑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랑이 네네. 메인은 아니고, 네. 약간 아, 토크 네네네. 대결, 약간 만담 이런 느낌이거든요. 토크 대결을 잘하면 네. 앨범을 자랑하게 해주겠다.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아요. 네. 일단. 굉장히 초기 멘트에 선톡해볼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이란 말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왜요? 왜 불편하시죠? 저희가 이제 네.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나이 때문인지 선생님이란 말이 그렇게 약간 조금 아 진짜요? 네. 선생님 표현은 저희한테만 네. 쓰시는 거죠 선톡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뭐다 네, 모두에게 다 그렇게 써요. 아네 그렇군요. 아, 네 오해했네요, 선생님. 발끈했네요 괜히.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라디오로 하고 있잖아요. 보라 카메라 보시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디 네 이쪽인가봐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페퍼툰스 청코너 네 기타 치는 신재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톤스 홍코너 네, 베이스 치는 이정원입니다. 와 진짜 두 분의 이 케미가 되게 은은하게 네네. 웃기네요 뭔가. 아 그런가요? 네. 네 재밌으면 됐습니다. 네.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많이 웃기고 싶은데 네. 은은하게 네네네. 웃겨서 좀 빵 터졌으면 하는데 그죠? 네네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잘하고 싶다. 안미애님께서 와 페퍼톤스 환영해요. 완전 대학생 같으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네, 미애님 무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아니 이번 주에 제가 그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초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평소에 이렇게 네. 저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일단 작고 귀여운 토끼, 뱁새,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모든 작고 소중한 동물 느낌으로 제가 아 저거 너무 저거 힌트 저기 베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저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주현영 DJ에 대한 맞긴 한데 네 아, 저는 우리, 네. 저는 와이프 네네 배다혜 씨 네 다혜님 같이 되게 네. 재밌게 봐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MG 말투 이런 거 네. 집에서 밥 먹었어 그러면 네 먹었어 그러면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흉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 그쵸. 진짜 약간 아,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진짜가 나타나. 진짜가 나. 진짜가 나타나. 이게 라이브로 되는데 감흥이 저희가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것도 네. 뭐 그리고 동초도 그대로 라미도 잘 받고 네. 네. 저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하셨다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재밌으면 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재밌으면 된 겁니다. 네네. 아, 너무 재밌어요. 영광입니다, 네. 진짜. 아니, 두 분이 용스 스페셜 DJ 선배님이시더라고요. 2019년 12월에 네. 정소민의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하셨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아 그러게요. 그게 아 맞다.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 맞다. 아 네. 이게 기억 속에 아예 그냥 이렇게 없앴었구나. 저는 그쵸? 상당히 오래된 줄 알았어요. 2019년이면 2, 3년 줄 알았는데 그쵸? 벌써 그렇게 됐군요. 아, 그래 난 6, 7년 정도 된 줄 알았어. 어쩐지 영스트리트 왠지 마음이 편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아, 여러분 꿈이시죠? 안녕하셨어요.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저희 페퍼톤스 네. 돌아왔습니다. 진짜 불편해 보이세요 지금. 진짜 너무 제일 불편해 보이세요. 그동안 네. 네. 너무 소식이 뜸했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런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구나 우리 그들이. 네, 각별하죠. 네 오늘 공연 또 홍보 겸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앨범 자랑하고 앨범 자랑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네. 마시고.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평 씨. 청코너. 20주년이라니까 정말 무게감이 있어요. 네, 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네. 시간이 정말 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아주 멋있게 하고 싶은데. 멋있습니다. 충분히 멋있네요. 네, 장원 씨. 예. 오. 어느새 데뷔가 2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은 느낌인데요, 지금. 아, 그건 다르지. 시간이 정말 빠른 기분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아, 근데 진짜 네, 별로 안 웃겨 가지고. 네, 네. 웃기고 싶은데. 주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 여기 분명히 주구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네. 막았나요? 진짜 그 20주년이라는 네. 말이 조금 창피하기도 했는데 왜요? 창피해요. 완전 영광스러운 타이틀인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저희 주변에 워낙 네.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막 20주년이라고 막 거대한 네. 프로젝트를 해서 네. 20주년 기념앨범도 내고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막 그 앨범을 형들 드리기도 좀 네. 네, 선배님들 드리기도 좀 민망한 그런 우리가 20주년이거든요 하고 드리기도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막상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엄청 자랑스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분이 네네. 너무 좋다. 네네. 네네. 그리고 네. 이거 앨범도 20주년 기념 앨범 이렇게 내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네. 설득해 주신 모든 분들 네.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네네.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진짜 벌써 페퍼톤스 20년이 됐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만큼 저희가 뭘 안 했던 건 네네. 뜸했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비밀리에 활동했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어쨌든 20년을 네. 생존했고 네, 생존하였고 네, 그리고 이게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네. 해가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면요. 이 20주년 앨범 얘기해볼게요. 아니 제목이 20 플랜티인데 네. 이게 약간 20 플랜티 약간 귀엽게 딱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20 플랜티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이게 어떤 앨범인가요? 20살의 감성으로 앨범 제목을 일단 지어봤고요. 네. 네. 굉장히 큐티하게 20 플랜티. 일단 양이 네. 많다 대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앨범에 곡이 2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20 플랜티. 그래서 20 네. 20곡 이렇게 맞는 네. 건가요? 20주년이기도 하고 네네. 20곡이 들어있기도 하고 네네네. 네. 간단하죠. 네. 네. 그리고 잘 외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20 플랜티. 네. 네. 아, 앨범이 너무 알차요. CD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A사이드, B사이드 이렇게 나뉜대요. 그러면 우리 B사이드 CD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타이틀곡이 2번 트랙 Riders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라이더스라는 곡은 갑자기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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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스라는 곡이죠. 뭐야? 다른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0주년을 네.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을 담아서 네, 네.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원함. 거기에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어떤 힘찬 그 뜀박질이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영원함을 얘기하는 힘찬 뜀박질이 담겨 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라이더스. 자, 그 뭘 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약간 그 모터사이클 네. 이런 거를 타고 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상향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다. 20년 달려왔지만 아직 네. 도착은 못한 듯하지만 네. 계속 어딘가를 향해 우린 가자. 우린 계속 달려가고 있고 계속 네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의 비트는 멈추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인소 대사 같아요. 인소 대사가 뭐예요? 인터넷 소설. 그러니까 옛날 약간 그러니까 기현이 선배님의 그런 감성 있잖아요. 기현이 선생님의 네네. 네, 내 마음속 비트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 되게 감성적이고 네, 요즘 MZ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진짜. 진짜요? 아, 진짜 진짜. 네, 진짜 감성적이고 진짜, 네. 진짜 좋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려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옛날 네. 하드디스크를 엄청 찾으셨다고. 하드디스크만 뒤진 게 아니라 네. 카세트 테이프도 뒤졌어요. 와 진짜 옛날. 정말 구닥다리죠.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네. 예전에 쓴 곡들 중에서 네. 그 빠뜨린 곡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앨범을 저희는 이제 앨범 단위로 네. 작품을 발표를 해왔는데 네. 앨범 만들다 보면은 이게 약간 조금 뭔가 좀 튀어서 네. 결이 안 맞아서 빠뜨린 곡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곡들을
쭉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여섯 네. 곡을 뽑아서 네. 이제 이번 앨범에 그동안 만들었으나 미발표된 곡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그 곡이 만들어진 연도 수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희들이 이제 사실 20년 동안 음악을 하면은 음악이 좀 변하거든요. 네. 예, 처음에 만들었던 음악을 지금 연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아 그때 막 폐기가 좀 더 있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너무, 뭐가 맞나? 힘이 좋아가지고. 너무 빨리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때 막. 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 약간 조금 느려지는 기분이 있어서 항상 네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데. 네. 음악을 만들어보면은 이제 약간 스타일도 좀 바뀌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옛날 스타일의 곡들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그런 네. 기획이었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그때 당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이 묻어나 있는 곡들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면요 이쯤에서 두 분의 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페퍼톤스의 20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Riders 듣고 오겠습니다. 네, 페퍼톤스의 라이더스 듣고 왔습니다. Yeah. 아니 듣고 있는데 진짜 그 푸른 언덕을 진짜 막 네.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전달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악기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저는 라디오 진행하면서 이렇게 음악 나가는 동안 네. 한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DJ 너무 오랜만이라서 음악을 네네.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네. 말도 한 말도 안 걸고 진짜 감사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 음악 감상하는 진짜 그 얼굴로 네네. 들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만든 사람들로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딱 처음 듣는데 너무 확 매료돼가지고 아 이건 진짜 내가 집중해야겠다 이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네.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고 녹음실에 있는 커다란 피아노 아니고 네. 업라이트 피아노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있는 작은 피아노. 네. 일부러 그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아 업라이트 피아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가정용 피아노. 가정용 피아노. 네. 학원 피아노. 학원 피아노. 네네. 아 네네. 콘서트 피아노 네. 말고. 네 학원 그러니까 전문 피아노 말고 그냥. 전문이라면 전문인데 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네. 아 지금 보여주셨는데 아 이건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더 귀에 네. 더 이렇게 뭔가 네네네. 흡입력 있게 들리지 네.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녹음했었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처럼 이동성님도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할 때 나오는 테마곡 같아요. 신나고 힘이 나는 곡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황극하기 딱 좋은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스스로 약간 힘들 때 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외울 때 주현이 형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빠바바밤 빠라밤 나 다시 정신 차릴게.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 나 다시 달릴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재평아 우리도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네 많은 드라마 음악 감독님들이 네. 지금 이거 좀 들어주셔야 네.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번 앨범에 그 CD가 두 장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CD A사이드에는 동료 가수분들이 페퍼톤스의 대표곡을 리메이크 하셨대요. 어떤 맞습니다. 분들이 참여해주셨죠?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주시는 네.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수민, 네네. 잔나비, 루시, 네. 나상현 씨 밴드, 이진아, 멜로망스 정동환 씨, 네. 권순관 씨, 네네. 유다빈 밴드, 웨이브 투얼스, 네. 그 다음에 드래곤 포니 이런 팀들이 막 네네. 참여를 해주셔서 네. 너무 좀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네. 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빠트린 분 없으시죠? 없 지금 땀이 약간 땀이 제가 네 제가 그러니까 서운해서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빠뜨리는 거 없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목구멍까지 한 팀씩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CD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은 네네네 맞는 혹시 몰라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네. 네. 스텔라장 빠트린 스텔라장 진짜 이거 어떡해요. 스텔라장 언니가 준조금 개인적으로 진짜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로. 네네. 옛날 네. 이 노래만 듣거든요. 최고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쵸. 네. 맞아. 네.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네네네. 제가 딱 끊어가지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눈치 없이. 꽁트 파괴자시네. 네. 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주현영의 산톡. 오늘은 페퍼톤스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페퍼톤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목격담 등등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박범호님께서 현영님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 예고편에 라이더스 나왔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제 곧 그 이제 방송이 되는데 네. 타사에 네, 네. 되거든요. 거기에 네. 예고편에 라이더스 이렇게 나왔었대요. 이거 운명 아닌가요? 아 진짜네. 아 진짜 반갑네요. 그런 만난 적 있었네요. 그리고 아, 저희는 이미 한번 만났었네요. 예고편에 골라주신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었지만은 아 네네네 아니었지만 근데 네네. 제작진분들께서 찰떡 같은 곡을 딱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 네. 혹시 좌절해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나요? 심기일전하고 다시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녹화를 제가 진행하셨나요? 저희 그 강아지랑 이렇게 달리는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아, 너무 좋다. 네, 네네네. 아주 청량하고 정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시골집에서 제가 신나게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역시 뛰는 역시. 장면에 잘 붙는군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라이더스 들고. 네.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페퍼톤스의 신재평 씨, 이장원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또는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배우 주현영이고요. 주현영의 선톡. 오늘은 페퍼톤스의 신재평 선생님, 이장원 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이장원 선생님입니다. 대본을 바꾸세요. 신재평 씨라고 돼 있는데. 아, 제가 오늘 DJ니까요. 네. 아, 네. 제 맘이에요. 별명이 있으세요? 네? 그 DJ들은 이렇게 뭐 주디? 뭐 저 주디요, 주디. 아, 주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디 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두 분이 데뷔 20주년 기념으로 콘서트를 여신다고. 박수! 네, 공연 제목이 2024 페퍼톤스 콘서트 파티 플랜티네요. 파티 플랜티. 네. 네. 다시 한 번만 혹시. 파티 플랜티. 와, 원어민 같아요, 진짜. 아 그래요? 네. Thank you very much. 눈을 이렇게 엄청 크게 뜨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할 때는 눈이 좀 커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어떤 공연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아직은 명랑하게 말해봐. 명랑하게. 혹시 머리가 새하얘지셨나요? 아 예, 그러니까요. 아주 피곤하네요, 약간. 아 우리 힘내봐요. 아 힘내야겠다. 라이더스 네. 틀어주세요. 네. 이 공연은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사실 저희들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좀 약간 매번 컨셉트를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공연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밀인 부분이 많지만 네. 이제 약간, 저희들이 약간 스포. 아, 약간 스포. 네네. 굉장히 뜨거운 공연이 될 것이다. 아, 굉장히 핫할 것이다. 파티다, 파티 이것은. 아, 약간 20주년 기념으로다가 파리를 여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아, 그렇죠. 파리 파티. 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념 파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공연을 네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6월 22일, 23일입니다. 네, 이틀만 하는구나. 아쉬워라. 그렇죠. 항상 네. 그 공연이 네. 아쉬워요. 끝나고 나면은. 네, 네. 한번
더 하고 싶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세상 일이 다 할 만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할 만하면 또 이거 영수 스페셜 DJ 끝나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네. 아쉬우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그 네. 뒤로 네. 전국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네. 어디 어디 가세요? 서울을 필두로 해서요. 네. 부산. 네. 대구, 네, 광주, 네, 대전, 네, 전주,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그렇게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외우거든요. 아 당연히 외우는데 방금 못 외우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외우는데 네. 그래도 정보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네. 팩트 위주의 네. 네.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현명하시네요. 네네. 네, 아니 마음씨님께서 이야하 저 서울 공연 가요. 20주년 파티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만나요. 네. 플랜티하게 즐거운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데뷔 20주년이신데 네. 원래 대학교 친구 사이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서로 딱 처음 봤을 때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 나올지 정말 네, 기대가 네. 되네요. 기대하게 되는 청코너 신재평 선생님 네. 마셔보세요. 내 첫인상 네. 어땠어? 정말 정말 말랐어요. 뼈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상 뼈밖에 없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더 눈에 띈달까? 아 뼈밖에 없어서 눈에 네. 띄었다. 네. 얼굴도 이렇게 홀쭉해가지고 길고 얼굴도 맞아요. 그때 네. 껌 많이 씹기 전이어가지고 지금 동글동글해졌어요. 아 껌만 씹으면 여기 근육 여기 돼가지고 아, 네, 사각대요. 그렇죠. 뭔 소리야. 껌 씹는 거 한 번도 못 봤고만 20년 동안 지금 뭐예요 지금 아무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사진을 네. 보니까 약간 네. 좀 이렇게 좀 얼굴이 날렵 네 길고 얇더라고요. 아, 가늘다 그러나 네네네. 약간 크면서 좀 자랐나 보다. 옆으로 좀 키가 컸어. 옆으로 좀 자랐다 그죠. 말랐다. 네. 그럼 우리 장원 씨는 어땠어요? 재평 씨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저도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나왔지만 네. 약간 그 공대 저희 공대 친구거든요. 아 네네네 공대남 이런 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 재평 씨는 절대 네? 그러지 않았어요. 재평 씨는 그러면 네 굉장히 그 네? 엄청 커다란 네 그 아빠 옷 그쵸 보이프렌드 룩을 입고 다니는데 아 보이프렌드 룩 근데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그런 네. 네, 큰 티셔츠를 입고 네네 네. 더우면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네. 그럼 바람이 통해 한쪽 팔에서 다른 팔로 네 되게 잘 보이게 그죠. 아, 다 보이죠. 하지만 네. 원치 않게 다 보이잖아요. 네, 본능에 충실한 그게 네. 제 첫인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네. 너무 그러면서, 미안한데요. 첫인상이 그러니까 첫인상에 네. 이 속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첫인상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네. 더운 게 중요했나 봐요. 근데 아, 그러니까, 그게 워낙 네. 눈에 띄었고 네. 네. 그리고 기타를 엄청 잘 친다고 소문도 나 있었는데 실제로 막 엄청 잘 치고 이래가지고 네네. 멋있었던 아, 고맙다. 네, 결국에는 네. 그래도 네 멋있었다. 훈훈한 아, 마무리를. 훈훈한 마무리. 저도 이 친구를 보는 제가 병만 주고 약 주지. 네, 약 주지. 네네네. 저도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이제 네. 아, 저 친구라면 20년은 하겠구나. 우리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약간 꾸역꾸역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약간 쥐어짜는 느낌. 너무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아 그러지 말까요? 짚어내시네요. 네. 역시 정확하십니다. 아 네네. 주기자님. 약간 말꼬리를 잡는 네. 편이세요? 저요 말꼬리 꽤 잡죠. 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똑부러졌어 지금 할 말이 떨어졌어. 네. 저요 네. 말꼬리 좀 잡죠.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또 스페셜 DJ다 보니까는 네, 네 따라와 그러니까. 주시면 네, 감사드릴게요. 네네. 네, 네, 네.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팔로우 미. 예. 네 그래서 3부에서는요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인터뷰 선넘뷰. 오. 네 두 분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으로 퀴즈를 내드릴 거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평 씨의 인터뷰입니다. 네. 페퍼톤스의 신재평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이것이 있어야 음악 작업이 잘 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일까? 이걸 저희가 맞추는 제가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아, 와, 재평이가 맞추는 거예요? 네 재평 씨. 제가 와, 오늘 라디오의 흐름이 정말 스펙터클해요. 오 이렇게 네, 갑자기 얼른, 순식간에 네 적극하세요. 퀴즈, 퀴즈 쇼인 거죠 지금? 네네네. 그럼요 퀴즈 쇼입니다. 제가 한 말이잖아요. 네. 시간 제한 없어요. 네. 햇살. 햇살. 띵동
아. 정확합니다. 정답은 바로 햇살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이게요, 16년 전 인터뷰래요. 네, 와, 햇살이 좋은 벌써? 낮에 음악 작업이 잘 된다. 네, 이때 당시 기억나세요? 아, 근데 이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비 오는 날에 일을 안 했어요. 비 오는 날에 음악을 하면 부정탈까봐. 그런 미신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악에다가 날씨 좋은 날 사람 기분 좋아지잖아요. 사람이 재밌게도 날씨가 좋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중충한 날에는 같이 기분이 나빠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들 음악 작업도 맑은 날 그 양기를 듬뿍 담아서 그거를 이제 엑기스로 만들어서 노래에 담자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비 오는 날은 일을 안 하고 날씨 좋은 날만 아,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때 이 얘기 했을 거라고 지금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인터뷰에서 장원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 저는 날씨에 휘둘리지는 않고 급해져야 작업이 잘 된다라고 하셨대요. 네, 기억나시나요? 약간 벼락치기 느낌 쓰잖아요. 그죠? 아, 네. 약간 마감이 힘이다. 뭐, 아, 그렇지. 네. 저 완전 공감해요. 네. 네. 절대로 오래 전부터 꾸준히 하지 않고 갈등에 불 떨어졌을 때 딱 했을 때 최고의 에너지와 효율이 생긴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예전만큼은 막 그런 극한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근데 이때는 확실히 좀 급하면 갑자기 막 없던 아이디어들이 막 좀 떠오르고 그랬던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샌리스트도 어제까지 넘기는데 어제 만들어서 넘기고 그랬잖아요. 뭐 이제 아, 그렇죠. 네. 물론 얼마 전까지 발등에 불 떨어지게 하셨다고. 아,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유 있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전보다는 좀 양반이다. 네네네. 예전에는 듀오 데이트 당일날 저녁에 넘기곤 했었습니다. 항상 장고 끝에. 네. 그랬군요. 근데 오전에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아졌다. 지금은 좀 나아졌죠. 알겠습니다. 생각도 좀 그 시간 두고 오래 하는 편이고. 정말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완전 새 사람 됐죠. 네, 그러면요. 두 번째로 장원 씨 인터뷰 만나볼 건데요. 네. 아까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무조건 맞추죠. 저는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와, 자. 말할게요. 페퍼톤스의 이장원은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꿈은 땡땡에게 곡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에게 곡을 주는 게 꿈이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아니 자, 오늘부로 이 친구의 허언증과 진짜로 저는 와 너무 적나라하게 이거 와 무슨 이런 프로그램 다 있죠.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 저 지금. 아, 저 진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장원 씨가 제 허언증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아,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건데. 네네네네. 지금 이 수치스러움도. 네, 아니면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다 이런 거. 2010년 두 글자야? 땡땡에게 곡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꿈은 땡땡에게 곡을 주는 것이다. 두 글자인 줄 알고 제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거 정답은 걸그룹일 거야. 정답은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글자인 줄 알았는데, 그죠? 방송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와, 뭐야. 진짜 프로시다. 완전 프로였죠. 진짜로.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아니, 셔츠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쪽, 정확히는요, 외주 작업을 하고 싶다. 다른 메이저 가수들에게 곡을 많이 주고 싶다. 걸그룹에게 곡을 주는 게 꿈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 맞습니다. 인터뷰 기억하시는지요? 아, 인터뷰 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걸그룹에게 곡을 주자 뭐 이런 그 얘기를 우리끼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 여성 객원 보컬을 많이 섭외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러던 때였는데 근데 좀 더 이렇게 댄서블한 곡들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그 걸그룹과 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보이그룹이랑
하기에는 네. 우리 페퍼톤스가 너무 보이그룹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보이그룹이니까 걸그룹에게 한번 줘보자. 귀여운 그 노래들을 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걸그룹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심차네요. 네, 야심찼었죠. 우리 야심. 와, 우리가 했던 야심 중에서는 진짜. 굉장히 작은 야심이에요, 그거. 근데요. 네. 아니 그때가 2010년도였는데 정확히 네네. 5년 뒤에 2015년에 FX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랬죠. 꿈이 그렇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역시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네, 그러네요. 5년이나 걸렸지만 어쨌든 이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꽃밭에 있는 기분이라고 하셨대요. 아, 그래요? 무슨 네. 아무 말이나 했네요. 아, 네, 진짜 왜 이랬니? 그랬구나. 근데 진짜 꽃밭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니까는 너무 멋진 분들이시니까 그죠? 그렇다기보다 꿈이 이루어져서 꽃밭에 있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아, 맞아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인터뷰 만나볼게요. 아직도 또 남았어요? 네. 그럼요. 아, 땀이 잔뜩 났는데 가시죠. 네. 시간 다 안 됐나요? 네, 다시 재평 씨의 인터뷰입니다. 자, 페퍼톤스의 신재평은 2012년 한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부르니까 이것이 느껴졌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성. 기억에 나시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말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다. 내가 만든 노래를 설마 그렇게 내가 말했겠어요? 부르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내가 만든 노래를 네. 내가 부르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네. 완전 이상한데. 네. 너무 그리고 약간 좀 재수가 없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또?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부르니까 네. 쾌감 아니에요? 아, 쾌감? 기쁨이 느껴졌다. 한계가 뿌듯함? 느껴졌다. 한계가 느껴졌다. 아, 쾌감, 쾌감. 네. 아, 쾌감이에요? 진짜로? 정답은 바로 쾌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네. 제가 맞췄네요. 네. 우리 장원님이 맞추셨어요. 나는 절대로. 네, 절대로. 인터뷰 내용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나 진짜 근데 너무 헷갈려. 이게 허언인지 진짠지. 어쨌든 지금 정답을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긴 네네네. 하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묘하고. 네네네. 네. 둘이 다 행복하네요. 어쨌든 정원 씨가 네. 맞춰줘서.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추면 페퍼톤스는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원래 두 분이 곡을 만드시고 객원 보컬 분들이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보컬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갈증이 있으셨군요. 네. 갈증이 있었나 봐요. 네. 내가 불러야 되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 왜 그랬을까? 주목받고 싶었나 보다. 약간 네,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 그래도 부끄러워도 선을 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목소리, 내 보컬의 장점은 이거다.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네. 진정성도 느껴졌다고 일단 했으니까 일단 시원한 네. 고음. 시고. 아, 네네. 그리고 시고 그리고 폭 넓은 저음. 아, 복정.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될까? 아, 음역이 넓다. 네네네. 음역 대단하죠. 네. 진짜. 아무 생각이나 해요.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아, 네. 아, 그럼 빨리 넘어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선을 넘는 인터뷰, 선넘뷰 함께 해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를 드릴 건데요. 장원 씨의 인터뷰거든요. 직접 읽어주세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겠네요. 해볼게요. 파이팅. 나, 이장원은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신재평에게 고마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학생 때 같이 다시 할게요. 대학생 때 같이 이것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진짜 약간 성우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장원 씨가 재평 씨에게 고마웠던 순간이다 하셨고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래요. 일단 저희가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페퍼톤스의 불쑥 듣고 오실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페퍼톤스 두 분과 선을 넘는 인터뷰, 선넘뷰로 함께하고 있고요. 퀴즈가 뭐였냐면요. 대학생 때 장원 씨가 재평 씨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였는데 정답 바로 발표해볼게요. 장원 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정답 발표는 이장원입니다. 정답은 바로 식사! 였습니다. 네, 식사. 그러니까 대학생 때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 약간 요거군요. 네, 맞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샀나요? 아, 아니요, 저희는 굉장히 좀 그 객추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객추? 아, 각자. 네네. 아, 각출. 각자 냈다. 네네. 객출. 객출.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네. 둘이 같이 먹으면 네. 가운데 놓고 먹는 음식도 하나. 아, 좋죠, 그 좋죠. 아, 네네. 네네네. 단품에 그치지 않고. 그쵸. 요리부에서도 네. 하나 이렇게 먹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리고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네. 우리는 메신저가 없었고. 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서로의 컴퓨터에 이렇게 아. 연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삐삐나 혹시 이메일 이런 시절이었나요? 삐삐에서 에? 핸드폰으로 넘어오던 시기가 저희 대학생 또 아. 진짜 어른 같죠, 갑자기?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를 네.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이제 제 편이가 나의 IP 어드레스를 알아가지고 IP 어드레스 네네네 제 컴퓨터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따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오, 네네. 어렵사리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중국집 가세 이렇게 보냈었어요. 중국집 가세 가세 네 너무 너무 신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뭐 이렇게 신나셨어요? 가자. 네 먹으러 네. 가자 뭐 이렇게 그랬구나. 네 야, 그걸 기억하고 있네. 중국집 네. 가세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약간 또 근데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 장원 사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장원이를 아, 잘 따라다니면서 네. 장원이가 그 추천해주는 음식들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장원이도 약간 신나서 네. 저한테 이것저것 막 먹여주고 저의 입맛의 네. 폭을. 지금 저 시간 부족하다고. 아 그래요? 제가 좀 말을 끊고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럼요. 예, 가야겠네요. 아,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감사해요. 아, 자, 페퍼톤스. 고마워. 옛날 얘기 하려다가 쩔렸다. 옛날 얘기하면 끝도 없어. 네, 네, 진행해주세요. 페퍼톤스 두 분과 함께 함께한 주현영의 산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주셔. 우리 대학생 때는 말이에요. 네. 아, 그만. 대학생이 그만할게요. 네, 이거는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네, 네. 아, 영스트리트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네. 저희가 평소에 팬인 주현영 씨도 만나고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엄청 커졌는데 방금. 아, 집에 가세요.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뷔 20주년 한 번 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페퍼톤스의 재평씨, 장원씨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에러.